직업이 있는 듯 하면서도 직업이 없다 하셔. 네. 뭔가 하는 듯 하는데도, 내가 학문으로 가지도 못했고, 직장으로 남의 밑에 있을 사주도 못 되고, 네. 어떻게 보면 한량 아닌 한량에 백수 아닌 백수로 조금 이러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셔. 네. 근데 자존심도 무척이나 센 자손이다, 본인이. 어? 그런 자손이 요즘 생각 없이 살아를 간대. 생각이 없다고. 네. 어? 그리고, 자, 우리 자손 같은 경우가, 우리 같이럼 어떤, 왜, 남자도 기생의 팔자가 있거든. 근데 본인한테는 여자가 너무 많이 보여. 어? 그리고,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자를 무척이나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여자가 떨어지면 또 여자가 붙고, 여자가 떨어지면 또 여자가 붙고, 그 팔자야. 여자친구 많죠? 네. 그래, 많아. 근데 한 사람한테 안주를 못해요.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한다 이거야. 네, 계속 지나다니면서 다른 여자들 눈에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오버를 해서 얘기하면 오늘 이 여자 만나면 내일 딴 여자. 아, 능력자다. 내일 다른 여자 만나면 모레는 또 다른 여자. 찾아다니는 거야? 이게 제가 성적 욕구가 많아서 그런 건지 단순히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찾으러 다니는 것도 있고 그냥 치마만 입은 여자만 있으면 그냥 치마만 들르면 다 해갖고 내 거다 싶어도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꼬셔갖고 이제 말이 이래. 그렇죠. 그치?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안 잡고 그냥 이 얼굴 안 따져요? 네? 얼굴 안 따져요. 미안한데 먹성이 좋아. 예, 예전엔 많이 따졌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여자면 뭐 그냥, 아,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 싶으면. 성욕이 아니라 병이라고 생각 안 들어? 저도 한번 그게 이게 병인가 생각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죠. 예. 근데 절제, 이게 안 되죠. 절제가. 예, 누군 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남자로서 건강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누가요? 그냥 제 주변 아는 형이나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변태 같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돈을 쓰면서 여자를 만나지는 않아. 네, 맞아요.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원나잇이라고 해야 돼? 매일매일 이렇게 갈리는 거를. 어? 아니 누가 보면 되게 부러워할 거야. 장가 못 가고 여자 없는 뭐 예인도 없는 사람 보면 네. 여자복 처복 없고 예인복 없는 사람들 치면. 근데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으면 이러다 본인 병들어. 병든다는 건 뭔지 모르겠어. 기운에서 병이 빠지고 또 하나 관제가 들어와. 어? 자, 미안하지만 골라서 만나든 골라서 하든 본인이 해. 어? 근데 고르지 않아. 자, 미안한데 할머니가 만나자 그래도 우리 오빠분이 만날 것 같다. 심각하게 얘기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진짜야.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아니, 제가 약간 살짝 공감하는 게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요 본인이 자 내가 유흥업소에 다 몸을 담고 있지는 않아도 본인 기생의 팔자라서 뭘 어떻게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몸으로 뱉고 살아가서 운동으로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뭐 어떤 트레이너 같은 거예요? 트레이너는 몇 전에 한번 됐어요. 자 이런 걸로 왜냐면 직업 나오면 또 그러니까 관제 들어왔어요. 관제 없어요? 관제가 정확히 고소, 고발, 시비, 송사. 관제가 들어와 있던 건 좀 여자는 가리면서 만나고 가리면서 자. 내가 그러다 보면 잘못하게 되면 본인이 유부녀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보면 불륜이라 뭘 말할 수 없대. 어쨌든 그래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끼리에도 근데 중요한 건요 내 친구 여자도 내 여자로 보여? 되게 외모만 봤을 때는 아 되게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호감은 간 적은 있는데 뭐 그 이상은 뭐 어떻게 그럼 그 내 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지면 본인 그 여자친구 만날 수 있지? 뭐 상황만 만들어진다면 뭐 만난 적은 없고요? 만난 적은 없어요 지금. 없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많은 연상들은 네. 좀 만나봤는데 친구의 여자친구까지는 안 만났어? 네. 관제가 들어오는 건 그런 시비송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본인이 미쳤다기보다는 이거 병이야. 병이에요. 성욕이 너무 강해서 그 정도로 성욕이 갈 것 같으면 솔직히 좀 따지거든. 근데 미안한데 가리질 않아. 그럼 뭐 대답을 하면 어떡할 거야. 가리질 않는다고 내가 볼 땐.
그러다 보니까 신령님이 미안한데 아이 뭐 기분 나빠하지 마요. 어? 들어서 점을 못 보겠대. 응? 뭔 점을 보니? 우리 오빠라는 사람도 멈추고 싶죠. 근데 멈춰보려고 애썼는데 안 멈추지. 네. 유부녀도 만난 적 있죠? 네. 진행형이야? 아니요, 뭐 진행형은 아니야. 네. 왜냐면 유부녀요 조심하셔야 될 게요. 그 여자를 만나서의 잘못됐지만 본인 관제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조금은 그죠? 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내 마음, 내 본인이 무슨 이걸 뭐라 나라를 구해는 무슨 어? 삼천궁녀를 품어야 되는 거야? 제 꿈은 삼천궁녀야 아니면 제 꿈은 자리 잡고 애 아빠로 잘 살아가고 싶고 한 가정을 갖고 싶고 한 여자한테 멈추고 싶은 거야. 삼천궁녀에 거느리는 왕이 한번 부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천명은 되겠네요. 제가 만난 여자 중에 가리지 않고 천명은 되겠네. 이 나이면. 그쵸, 뭐 중학생 때부터. 몇 학년? 중학생 때부터 알지. 어떻게 보면 유치원 때부터 그런 끼가 보였다고 해야 되나? 끼가 보인 거지. 유치원 때부터 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 건 아닌데. 유치원 때 이제 아는 형을 따라서 이제 뭐 손장난하고 막 이런 거. 야간 비디오를 그냥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그 같은 친구 여자 두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걸 본 걸 제가 따라해버렸어요. 어린 시절 유치원 때? 네. 근데 따라했는데 걔들은 또 그게 또 가만히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부모한테 안 걸렸어요? 네. 이거 갖고 한 번도 사건 사고가 안 됐어요? 네. 망신수도 없었고? 네. 있었을 텐데 망신수. 그 뒤로 뭐 이사를 가 제가 가긴 갔는데 그러니까 망신수 가 그러면 전국 팔도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턴이야? 여자 만나려고? 고등학생 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네. 턴이야? 난 삼천궁녀를 거느리는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네 오빠! 자 삼천궁녀에 거슬리는 왕은 못 될 것 같고요. 아니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10년. 10년? 10년도 안 걸려. 한 5년 안에 삼천궁녀 찍겠네. 찍을 수 있겠다. 축하해. 이러면 본인 기운 뺏기고 병들고요. 나중에요. 이게 관제가 되고 사고가 돼서 어떤 내가 한 인간한테 여자한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착이 안 돼요. 가슴속은 본인은 많이는 아니라 근데 겉으로는 전시학하고 싶은 운이 있거든. 징그럽지? 네. 근데 나도 모르게 밤만 되면 드라큘라처럼 이러고 돌아다니지. 네. 그죠? 네. 여자들만 있는 것도 나도 모르게 이러고 다니지. 밖에 나와서 그냥 쳐다보고 있죠. 빙의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야 이건. 그리고 이 집안으로 조금 일찍 가신 청춘의 그 한량 같으신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귀문살이 열리면서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의 이 추억이 이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내 각인이 돼버린 거야 머릿속에서. 근데요 잘못하게 되면요 망신수의 관제가 들어와 앞으로 1년 후에 어? 그러니까 가려서 만나요. 누구를 만나든 안 만나든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가려서 만나셨으면 좋겠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어? 근데 본인도 꿈이 있었어. 그지? 네. 근데 그 꿈이 자꾸 표현이 안 되고 자꾸 이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걸 이루질 못하니까 내 헛헛한 마음에 채우지 못하는 기운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외로운 병에 이거로라도 내가 풀고 있어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죠? 예, 정확합니다. 어, 그지? 예. 그래서 그게 외로움 쪽으로 오다 보니 내가 누구한테 정착하는 것도 겁이 나고 내가 뭐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겁이 나고 지금 공부라 해도 공부가 되질 않고 네. 어? 자 다시 본인이 어떻게 봐서 내가 서울 가서 본인도 우리 같은 사주팔자에서 자 대학로로 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사진사가 되든 뭐가 되든 예술 쪽으로는 가셔야 될 것 같다. 어? 풍경을 찍든 뭐를 하든 그리고 내가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갈증, 갈망, 그리고 그리움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앞으로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멈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은 여자가 안 붙는 부적을 좀 쓰든가 여자가 안 붙는 구슬하든가 좀 푸닥거리를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 그리고 그게 밥사 신문지나 그 보는요 밥상이나 이런 걸 덮는 거거든. 근데 우리 동자가 주신 말씀이 여자를 이렇게 그냥 얼굴도 가리고 내가 선글라스 끼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도 본인이 나도 모르게 내가 개가 돼버렸대. 응? 이건 사람으로서 본인이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어. 근데 낯도 없고 빛도 없어. 네, 맞아요. 어? 낯도 없고 빛도 없어. 그냥 어느 여자한테도 꽂혔으면 좋겠지. 네. 그만 만나 이제. 그만 만나고 이대로만 있다 보면 본인이 진짜 망해. 궁금해서 들어온 거 아니야. 네. 본인도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추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삼촌은 다 찍고 싶어? 삼촌 궁녀 같이럼? 그냥 뭐 희망사항이긴 한데. 이게 꿈이야. 그냥 장난스럽게 말한 꿈이긴 한데 이게 너무 여자에 대한 그게 갈망이 높다고 해야 되나. 한 여자만 만나. 한 여자만 만나. 실직이라고 지겹고 맨날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이렇게 방송 얘기할 수 없어. 그냥 찌개도 하나만 먹어요. 그동안에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 그만 먹어요. 찌개도 하나만 먹어. 그래야 내가 살아요. 어? 알겠죠? 자, 박수무당 될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조금 심리적인 쪽으로 좀 나는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조금 처방 그리고 예방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의 직성 그리고 들어오는 어떤 기운, 그리고 한량 같은 그 도화살, 그리고 여자들이 붙는 그 가두리를 쳐서 본인이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어. 네. 살고 싶잖아. 네. 그리고 제대로 이제 손가락질 안 받고 싶잖아.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찍을 데도 없어. 이젠 팔도명산 찍을 데가 없다니까. 어디 가서 안착할 거야. 해외 가야 되겠네. 어? 제주도 가서 살라고? 이제 제주도 가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삼천국녀를 찍고 오려고? 네, 출석부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오늘 이 여자 저 여자 출석부 하지 마요. 네. 어? 뭐, 이 시간별로 그것도 아니고 출석부가 아니야. 네. 알겠죠? 그러니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움직여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몇 번이나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이게 눈만 탁 돌리면 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동염해, 그러면 거기를. 내 손으로 자꾸라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냥 문고리를 잡아, 그럼. 내 지금 방송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문고리를 잡아, 어찌냐. 그러다가 인생들, 여자 인생들 다 이렇게 만들지 말고. 누가 임신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진짜 내 짝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이러다가. 미안한데, 거기 썩어 문드러지겠다, 진짜로. 그러다가. 어? 주변 사람이 늘 보면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데. 아, 지금 다크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것도 기력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다 써먹는 건 본인 기력이지만, 앵간히 써먹어요. 진짜 내 짝을 만났을 때 지켜줄 수 있는 거. 이것도 병이라고. 어떻게 보면 가여운 팔자인 거야. 못 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본인 가여운 팔자다. 어. 잡고 싶죠. 네. 그러니, 신랑인전에도 많이 빌고. 어? 그리고 내가 진짜 묵고리를 내 거기 쪽에도 잡어. 그리고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하다못해 못하겠으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워! 아니면 신령님 찾고 하다못해 조상님이라도 찾아서라도. 이제 그만 뿌리고 다녀. 어? 네. 이게 씨앗이어야지 뿌리고 다니지. 이게 무슨 물총이니. 저도 이게 병인지. 병이에요. 마음의 병, 각인이 됐습니다. 빙의가 된 건 아닙니다. 무슨 조상이 들어왔고 내가 환자병이 걸린 그건 아니야. 헛헛한 마음의 외로운 병에. 네가 떠돌고 이게 객지를 떠돌다 보니 내가 이래도 된다 싶어서 나도 모르게 정착을 못하는 이 운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웃 알고 싶지도 않고 얘랑 같이 안 살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 차중에 한 달 동안만 여자 만나지 마라. 건강이 회복될 거다. 아시겠죠? 네. 약속해. 약속해요. 오늘부터 내가 죽겠으면 문고리 잡고 꽉 갖고 참아 그냥. 알겠냐고. 아니면 속력 떨어지는 약이라도 먹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게 건강하다는 건지 병인 건지. 병이에요. 병이란 말은. 자, 병입니다. 정신병, 건강병, 많이 몸.
병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든 여자를 지금 다 끊어버려야 돼. 좀 끊어봐. 3일이라도 작심 3, 사람이 마음 먹으면 작심 3일이라도 가잖아. 어떻게 작심 3시간밖에 안 가니? 알겠죠? 진짜로. 어? 문고리 잡아. 진짜 가고 참어. 아니면 밖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문고리 걸어 잠그라 그래. 그렇게서라도 참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좀 직성에도 바람 거두고 심리 상담 받으세요. 이거는 조금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각인이 된 거야. 나라는 존재성을 한번 나왔으셨으면 좋겠어. 제가 또 여자한테 또 우리 그만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게 쉽잖아. 차단하고. 그래 좋아한다는 표현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하고. 괜히 불쌍한 거야. 심리를 받아. 본인도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시겠죠? 네. 알겠어요.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죠? 더 이상... 멈출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 온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병인, 제가 정상인 병이야. 건지... 정상 아니야. 정상 아니고 병이야. 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치료 받으시고 심리 상담 한번 받으시고 나의 자아가 진짜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자아를 갖고 있는지 이걸 조금은 심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이에요.